올해 새 학기부터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작됩니다. 한 학기는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진로 모색의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요. 교육부가 자유학기제 조기 정착을 위해 자유학기의 활동을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의 야심찬 작품 가운데 하나가 자유학기제입니다. 지난 2013년 시범 도입했는데 교육청이 더 적극적인 몇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오는 3월 46만 명의 중학교 신입생부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입니다.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에 시행하는 해인 만큼 꼭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학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건 시험 없는 한 학기 학업의 흐름이 끊기지는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게 자유학기제 활동의 고교입시 반영입니다. 다시 말해 진로탐구 열심히 했는지 그걸 해당 고등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확인해 신입생 뽑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유학기제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이 훈령 지침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의 진로교육도 강화합니다.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몰아하는 이른바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또 진학 대신 취업을 택한 중학생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이 줄어 일반고 학생 줄이는 일은 있어도 특성화고 학생 수는 지금의 30% 수준을 무조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